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요긴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증여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3초 만에, 딱 3초 만에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제가 아주 쉬운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5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세표준별로 계산할 경우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무지막지한 세율을 곱해야 됩니다. 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의 증여세율,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고요. 대망의 3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을 내야 됩니다. 50%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9억 원을 성년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가액은 9억 원이잖아요. 근데 성년자녀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이거든요. 빼주겠습니다. 그럼 과세표준 8억 5천이 나오겠죠. 자, 이랬을 때 이 8억 5천은요, 어떻습니까?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단계나 계산하고 합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억 원까지는 10%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되고요. 4억 원까지는 또 20%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30% 구간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요, 총 1억 9,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걸 암산으로 하는 건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는요, 아인슈타인도 가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틀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사 맞췄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된다는 것이죠.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3초 만에 계산하는 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된다면 계산 오류 내지는 빠르게 절대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빠른 증여세 산출이 필요하겠죠. 증여세 산출을요, 정말로 3초 만에 하려면 누진공제액을 활용한 증여세 속산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방법을 쓴다면요, 정확도는 물론이고 신속도까지 모두 가능하게 되니까 오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여세 속산법에서 필요한 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이하일 때는요,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5억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일 때는 6천만 원, 그리고 그 30억 원 이하일 때는 1억 6천만 원, 그리고 30억 원 초과할 때 4억 6천인데요,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암기하기 되게 편합니다. 운율 같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없고 1천만 원, 6천만 원, 다시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이걸 빼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속산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면 당연히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가령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에 걸린다. 그러면 바로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요 누진공제를 빼주면 바로 속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년자녀한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1억 원이 어디에 걸립니까? 당연히 여기 걸리겠죠. 1억 원이야. 그러면 세율은 얼마죠? 1억 원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니까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나 누진공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가 바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간단하죠. 다음 단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년자녀한테 3억 5천을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받고요, 과세표준은 3억 원이다 이거죠. 그럼 3억 원에 대한
구간이 어딘지 알면 되겠죠. 3억 원은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원은 여기다 곱하라는 뜻이죠. 3억 원 곱하기 20%를 바로 합니다. 그럼 6천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1천만 원이라고 하는 누진공제를 뺀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아주 간단하게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신속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년자녀한테 8억 5천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하고 과세표준이 8억 원이에요. 8억 원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구간에 걸리겠죠. 10억 원 이하 거래에 걸립니다. 그럼 바로 8억 원에 대해서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30%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8324 2억 4천만 원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누진공제 얼마 빼라고 되어 있습니까? 6천만 원 빼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1억 8천만 원의 증여세가 바로 3초 만에 해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년자녀한테 14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14억 원이 되겠죠. 14억 원은 또 어느 구간에 걸릴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에 걸리겠죠. 그렇다면 14억 원은 바로 얼마를 곱하라는 거예요? 40%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14억 원 곱하기 40% 하면 얼마죠? 5억 6천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1억 6천을 빼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4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성년자녀한테 40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 마찬가지로 5천만 원 빼고 과세표준 40억 원이다 이거죠. 이랬을 때 과연 이거는 어디에 걸릴까요? 당연히 30억 원 초과에 걸리겠죠. 그렇다면 40억 원에 대해서 50%를 바로 곱해주는 것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4, 5, 20, 20억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진공제 4억 6천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년자녀한테 40억 5천만 원을 증여해야 된다면 15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정말로 3초 만에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그 증여가액을 주더라도 계산은 너무 쉽죠. 그리고 특히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3개월 이내죠.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로 3%를 공제해 주니까 산출된 세액의 97%만 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누진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된다면 고액의 증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3초면 정말로 간단하게 증여세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만약 206억 원을 배우자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206억 원을 증여했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바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은 당연히 증여세를 50% 구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200억 곱하기 50%, 2분의 1이죠. 100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진공제 4억 6천을 바로 빼준다면 어떻습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바로 3초 만에 95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간단한 증여세를 진짜 3초 만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3초 만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증여세를 3초 만에 해결하는 속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누진공제액을 아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